제가 볼 때는 나경원은 민주당의 스파이다. 아. 나경원이 똥볼을 차면 그다음 또 황교안이 걸 받아서 또 똥볼 차고 똥볼 드리블의 연속입니다. 지금 거의. 어? 박시영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 낱날이 그렇습니다. 청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중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앞에 네. 계신 분들은 네. 계시듯 안 계시듯 그렇게 취급했는데 이제는 많이 모이시니까 저희가 네. 이제 박수 유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행운권 추첨도 한번 해볼까요? 아, 그게 진짜 있습니까? 네. 아니, 농담입니다. 네. 네.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직 빈자리가 좀 보이는데 한, 네. 예전에는 그 의자가 좀 부색하게 빈자리가 정말 많았는데 오늘 지금 오늘 게스트가 김남국 변호사라서 우리 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니까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네. 전부 다 김용민 팬들 모았습니다. 아니. 남성분들 네.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네. 다 저기 김남국 팬이에요. 아, 그래요? 자, 총선이 138일 남았습니다. 아, 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네. 아, 총선 그래요. 치러질 수 있을까요? 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얘기는? 예? 뭐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고 뭐 아, 좀 복잡해서. 그래도 뭐 만약에 그 선거제도 개편이 안 된다면 소선거구제라도 서울 15일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열립니다. 그렇죠. 예. 아, 작년이 아니죠. 벌써 작년이라고 말할 때가 아닌데 그 올 4월 15일에서 16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아, 1년 뒤에는 이 새벽에 대한민국의 향후 4년 그 4년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뭐 그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또 12시가 넘어가면서 4월 16일이 됐어요. 4월 16일. 그러니까 내년 4월 15일 결과가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그 시점이 네. 4월 16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출구조사에서 뭐 거의 개판은 아는데 지방선거 총선 이런 거는 또 출구조사 잘 안 맞을 때도 좀 있어요. 4.16 세월호 네. 6주기에 우리는 선물을 어떤 결과를 또 드러낼 것인지 아, 참 우리 영령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네 4월 16일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138일 남았네요. 138일. 예, 여기서 잠시 저 시작하면서 네. 우리 모이신 분들께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의석 아니 그거보다도 자유한국당 의석을 한번 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120석 이상 얻는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어, 두 분, 세 분. 오, 냉철하시네요. 자, 100석에서 120석 사이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 상당수네. 100석 미만이 될 것이다. 더 많은데요? 네. 저는 100석 미만이라고 저는 아, 표를 걸겠습니다. 제 생각에 자유한국당 한 석도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름을 다음 바꿀 주부터 것 같아. 김용민의 눈으로 아니 바꾸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 당명을 바꿀 것 같아요. 아. 이런 깊은 아 그래요. 안목이 있죠. 예예 예. 아 당명을 바꾼다. 그 누구하고 합쳐서? 어쨌든 뭐 합쳐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없다 하더라도 제 3지대에서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박형준 세력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누구예요? 저 이현주. 뭐 이런 등등을 다 어쨌든 껴안으려면 당명은 바꿀 가능성이 있죠. 지금 자유한국당 그 당명 가지고 치를 수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당명 바꾸고 뭔가 혁신의 느낌을 조금은 거칠해라도 좀 하고 가지 않을까. 상식적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좋고요, 우리가. 자유한국당 없겠습니다. 아, 네. 황교안 띄워야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또 나경원이 섭섭해하니까 나요 한국당, 나황당, 나황당. 아 참 오늘 굉장히 오늘 여의도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 무슨 일인지 아시죠? 필리버스터. 아니 그거 말고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여의도 지나가는데 아, 허경영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났나 봤더니 허경영이 국가혁명 배당금당. 배당금당. 오늘 개소식한 날이었어요. 아. 그, 뭐, 환이 쫙 들었은 거야. 막 환호 소리가 막 들려. 그래서 뭔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개소식 한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허경영! 허경영!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이야, 자, 총선 철이 됐구나.
진짜 별게 다 뛰는구나. 누가 화환을 보냈을까? 아, 봤더니 국가혁명 이 배당금당 무슨 지부 뭐 어디 도당 뭐 막 네. 그런 식의 성함들이 쭉 있고 무슨 변호사도 있고 막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한 곳에서 주문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근데 재밌잖아요 그분 주장하는 게. 아, 네, 그 국가 배당금당 이거는 사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거는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도 얘기 아무 주장하는 게 되게 좀 재밌긴 해요 사실. 근데 사실은 150만 원씩 뭐 준다 이거죠. 국민인당 150만 원씩 30세 넘은 그러니까 20대 중에 결혼하면은 150만 원 주고 예. 약간 그 김용민 씨도 한번 정당 하나 만들어 보시죠. 아, 요즘 정당 만드는 게 예. 저 철입니까? 철입니다. 예, 예. 이제.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김용민 닷컴당.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닷컴당. 예.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호박 군 고구마 말랭이 예. 이름이 생겼어요. 여기. 그 군 고구마 말랭이였다가 이름이 생겼어요. 맛있구마. 어? 맛있구만. 아, 나도 들어줘야 하는구나, 맛있구만, 이거. 맛있구만. 예, 예. 자, 이름 잘 지었네. 그 검증된 고구마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김용민닷컴. 충청남도 6차 산업센터와 공식적인 계약을 맺어서 충남 태안의 고구마 제품 중에 가장 우수한 상품을 선정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소개할 청정 태안식품의 맛있구마입니다. 맛있구마는 태안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호박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말랭입니다. 호박고구마는요, 고구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질이 노란색을 띠고 맛은 일반 고구마보다 훨씬 달고 부드럽지만 섬유질은 더욱 풍성합니다. 게다가 각종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해서 영양 간식뿐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식사 대용? 사람에 따라서. 네. 자, 이런 호박 고구마를 그냥 말렸을까요? 아닙니다. 손수 구워서 말렸습니다. 네. 고구마를 삶아서 말랭이를 만드는 것보다도 구워서 말랭이를 만들 때 더욱 달콤하고 쫀득해집니다. 첨가물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첨가물 없이 100% 태안 호박 고구마로만 만들었습니다. 쫀득함은 젤리 같고 달콤함은 마탕 같습니다. 게다가 맛있구마는 오직 씨알 굵은 최상급 고구마로만 말랭이를 만들기 때문에 말랭이 크기가 어른 손가락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 어른 손가락보다는 조금 작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게다가 맛있구마는 그 크기가 월등하다 보니까 식감 또한 남다릅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대기업 제품과 꼭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고구마 말랭이는 시중에서 개당 3,5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맛과 용량, 가격 그리고 원산지를 비교해 보시면요. 맛있구마가 월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맛있구마 이 75g 10봉에 22,000원. 그러면 얼마예요? 2,200원 꼴 아니겠습니까? 2,200원. 예. 자, 그리고 75g 20봉은 42,000원. 아, 같이 나눠서 드세요. 그러면 2,100원 정도 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30봉은 60,000원. 네. 월등합니다. 자, 100% 태안 호박 고구마로 구워서 만든 고구마 말랭이 맛있구마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조리 드럼쿡 하나면 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드럼쿡. 네. 이건 뭐예요? 드럼쿡. 드럼쿡 모르세요? 통돌이라고. 네. 오븐, 전자레인지, 직화 그릴, 생선 그릴, 에어프라이어 등 여러 주방 가전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세계 3대 발명전 수상에 빛나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 제품입니다. 자동 회전 멀티 조리 기기인 드럼쿡은 음식하면서 발생하는 연기, 기름, 냄새 걱정 전혀 없습니다. 스팀프라이의 기술로 겉은 바삭하게, 안은 촉촉하게 유지시킵니다. 예, 그래요.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네. 김용민닷컴 나오시기만 하면 은 예. 다 사세요. 예. 아, 그래요? 정말 충동구매가 대단한 분입니다. 예. 제가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를, 아파트를 저, 광고할 예정입니다. 예. 자, 직접 구매하고 써보셨는데 그렇게 만족하신 거 처음 봤어요. 예. 그 삼겹살
통삼겹살을 집어넣는데 네. 와 세상에 이게 네,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없다는 직접 거예요. 직접 해야지 그러면 자 내부 통돌이가 360도를 돌면서 알아서 뒤집어주기 때문에 타고나 눌러붙지 않습니다. 요리가 쉬워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겹살 잘해야지 어? 딱 올려놓고 한 번 바꿔야 되거든 한 번. 아. 한 번 뒤집어야 되는데 네. 뭐 그냥 수시로 그렇죠. 이렇게. 먹고 싶으니까 빨리빨리 익히려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육즙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돌이 스팀 프라이어 드림 드럼쿡 드럼쿡군요. 네. 뭐 굉장히 간편하게 제대로 구워주고요. 옆에서 지켜볼 필요가 없어요. 입맛 하실 것도 없습니다. 시간만 딱 맞춰서 열면 됩니다. 자, 요리 후에도 내부 조리통에 재료가 눌러붙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뒤처리도 정말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가격인데 사실 그 정가가 29만 8천 원인데 중고 나라에서는 19만 원에 판매되는데 김용민닷컴 얼마일까요? 15만 원? 17만 9천 원 되겠습니다. 15만 원. 이거 먹고 살아야지. 15만 원이 뭡니까? 아이 진짜. 17만 9천 원에 모시겠습니다. 무상 보증 1년이 보장되는 정품입니다. 네, 수량 한정 제품이라서 조기 품절이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드럼쿡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거 광고하면 효과 있어요? 많이 사십니까? 그래요? 야 역시 김용민, 소개를 잘 하시니 맛깔나게 하시니까 김용민이의 야부리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 아, 이거는 김어준 못해. 못해. 안 제가 돼요, 저기 이제. 사실 김어준 씨하고만 방송한 줄 아시는데 올해 니가 또한 김구라 씨하고 방송을 했었어요. 오. 그래, 김구라 형에게 많이 배웠어요. 아. 김구라 형 같은 경우 책을 냈는데 저한테 예. 책에 뭐라고 사인을 해주잖아요. 용민아, 불의를 보면 참아라. 김구라. 그런 인생관을 갖고 계신 김구라 씨. 네. 조만간 네.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시영의 눈. 바로 본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필리버스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뭐 좀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랐죠. 사실 오늘 할 거라고 생각은 못하지 않았습니까? 대개는 이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유치원 3법은 반란표도 뭐 민주당 쪽이나 다른 야당 쪽에서 반란표가 일부 나오니까 조금 지켜봐야 돼.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 158명 정도는 동의가 된다. 아,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당이 확보한 지지표가 158표다. 네, 그 유치원 얄짤없네. 148표만 넘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이제 쉬었죠. 되게 성향들 평상시에 이런 걸 파악해서. 그래서 이제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걸 저렇게 막을 줄이야 이렇게 몰랐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제 국회 사무처에는 의안과라는 게 있습니다. 의안과. 해석을 해주는 거, 법규 해석을. 네. 이제 그쪽에 이제 한국당이 문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버스터의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 200개 정도 법안이 그 처리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상당수는 비쟁점 법안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3당 원내대표가 이걸 처리합시다라고 상임위에서 다 올라온 어린이 안전 법안도 그렇습니다. 다 네. 민식이 법안도 마찬가지고 되게 상당수 법안들은 다 합의한 내용인데 그거를 모두 다 껌껌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라고 의원과가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웃기는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 긴장을 했죠. 저거를 언제 들고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예상을 아니, 했는데 200건을 묶어서 필리버스터를 한 게 아니라 껌껌이 껌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원과 해석에 의하면.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12월 10일까지 그 예를 들면 정기국회가 잡혀 있는데 어떤 특정 주제 만약에 유치원 3법을 가지고 다루겠다 자기들이 그러면 10일까지 계속 끌고 갈 수도 있고 그 전에 이제 나타날 선수가 없으면 다른 주제 가지고 200개 법안 중에 얼마든지 옮겨갈 수가 있고 멤버 체인지가 가능하죠. 가능하지. 오. 그러다가 그러면 멤버 체인지가 아니지 썼던 멤버들 다시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필리버스터는 그 법안을 다루면 필리버스터로 회기 중에 끝나면 그 다음 임시국회를 열었을 때는 무조건 표결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법안을 다뤘으면 그 다음에 회기 처리하면 되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한 법안에 대해서 회기 그 표결 처리하면 되는데
얘들이 다 다루지 않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거 연장해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두 개 법안을 다뤘다, 필리버스터를, 정기국회. 그러면 두 개 법안에 대해서만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나머지 법안은 또 임시국회를 또 열어야 돼. 또 열면 거기서 애들이 또 필리버스터를 할 거야. 최소 한 3일 정도. 그럼 그 다음에 또 열어갖고 표결 처리하는 거야. 그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는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내년 총선 때까지 시간 벌 수 있네요. 그렇죠. 그걸 노린 건데. 아하. 다만 이제 쟁점 법안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쟁점 법안은 한 5개가 돼요. 그러니까 선거법, 공수처 법안 중에서 이제 다뤄야 할 게 3개 정도 있거든요. 법안으로 따지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법안이 있는데 부수 법안까지 하면 3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그 3법. 요게 이제 핵심 법안이거든요. 쟁점은 민식이 법은 쟁점 사안은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둘러싸고 원래 이제 갈등 관계 형성될 거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한국당이 저걸 들고 나온 거야. 오늘 첫날. 그것도 200건 다. 200건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으니까 굉장히 이제 뜨악한 거죠. 그리고 저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제 민주당이 나름대로는 저걸 들고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저걸 들고 나오니까 다행, 우리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어제 KBS가 아까 얘기했던 황교안 한유총과의 관계 이거를 이제 폭로를 했잖아요.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각인돼 있고 최근에 이제 민식이 법안을 둘러싸고 어린이 안전법이 많이 그 일부는 그 상임위를 통과를 못했거든요. 한 두 건은. 그리고 두 건 정도만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분노가 컸죠.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렇게 시간 끌다 이렇게 하느냐라고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회의 때는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기를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유치원 3법하고 민식이법 그리고 비쟁점 법안들이 민생 법안들이 통과될 거다. 그리고 공수처하고 선거법이나 민감한 부분은 나중에 처리될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저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유치원 3법하고 민식이법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유치원 3법은 황교안과 연결됐다는 걸 바로 이제 느낀 거죠. 한유청 문제 아까 법률 고문을 황교안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풍이 딱 부는 거야. 바로 체감이 딱 오죠. 주변에 막 전화가 올 거고 아 뜨거워 했겠지. 그러니까 나경원이 그 다음에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민식이법안은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거 먼저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빼면서 마치 자기들은 민식이법안하고 비쟁점 법안은 처리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니 해명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정말, 상황이고. 정말 교활합니다. 교활하죠.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인식되는 지점이 딱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치원 3법, 민식이법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거냐 예상을 해보면, 지금 오늘이 이제 비상이 걸린 게 왜 비상이 걸렸냐면, 오늘이, 이제 오늘 지금 녹화하는 게 금요일이고,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이게 방송분이 내일 1시에 띄워주는데 2일날이 잘 아시겠지만 2일날이 예산안 처리일입니다. 그럼 월요일이잖아요. 네. 월요일인데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에 예산안은 무조건 협상이 안 되면 정부 원안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원들이 쪽지 예산을 그렇죠. 그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쪽지 예산 자기들 지역구 예산을 못 챙긴 것뿐만 아니라 정부 원안이 되면 정부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적적 복지나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 청년 정책을 펴겠다 해서 예산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거를 한국당은 무조건 많이 깎으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그리고 정부가 경기가 좋아지면 자기들을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깎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원안이 올라갈 거고 그럼 원안이 올라가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당 외에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얘들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밀실에서 분명히 그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 협상하자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면 내년 총선에 지역구에다가 광을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은 선거 때 아주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2일날 본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그 다음 법안이 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양당의 속셈이 달라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민식이 법안이나
비쟁점 법안을 다 통과시키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은 계속 필리버스터를 해서 계속 끌겠다는 전략인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어쨌든 1월 달로 막 넘기고 이러면서 유야무야 하면서 끌고 가겠다. 이게 이제 한국당의 전략이고요. 민주당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선거법 먼저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중에서 원래 이제 야 사당하고 합의했던 게 선거법 먼저 처리하자라고 서로 합의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당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야 사당과 협조 체제를 얼마나 공고히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의를 회복하는 게.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오늘 이 현상이 딱 벌어지니까 민주당이나 각 야 사당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뭐냐면 빨리 니네 선거법 중에 받을 수 있는 협상안 들고 와.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부터 당장 내일하고 모레 협상을 해서 야 사당이 단일안을 만들어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거법의 원안은 225 플러스 75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안이 원안만 만약에 올라가고 수정안이 안 올라가면 수정안이라는 거는 지금 야사당하고 민주당이 새롭게 합의하는 안 왜냐하면 225 플러스 75로 올리면 지역구가 확 줄어요. 그거는 부결될 가능성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225 플러스 75만 상정이 돼 있으면 필리버스터에서 한국당이 계속 막을 거고 그러면 그 안만 원안만 가지고 임시국회에서 열고 투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수정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만약에 2일날 예산안과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하려면 그 전에 합의를 이뤄야 돼요.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무조건 선거법 수정안을 합의를 해야 돼요. 아이고야. 이게 지금 바빠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선거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냐?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대략 지난번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도로 했을 경우 우리가 몇 석 얻는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는 거죠. 다 해봤고 지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아마 그랬잖아요. 선거법 갖고 얘기하다가 네.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게 아마 민주당 마지막 안이 250석 플러스 50석일 거다. 그래서 50석에 대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려고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신당이나 민평당이나 이런 세력들은 다 동조할 거고 정의당이 수용할 거냐 말 거냐만 남아있다. 정의당은 240대 60. 그러니까 그걸 선호하죠. 240에다가 네. 비례대표 60. 이런 안까지는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60석하고 50석은 비례대표 숫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그 배지를 달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좀이나 더 늘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타협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선학교 쪽의 계열들은 지역구 축소되는 걸 그렇게 원치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했던 4 플러스 1은 5개 정파가 모여서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데 정의당만 240 플러스 60을 고집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 안은 나머지 세력들이 합의해 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250 플러스 50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냐가 남아있는데 다만 그 50석, 200 플러스 50석 중에서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25대 25석 이렇게 반반씩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건 50%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연동형을 50%를 비례제에 적용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알아요. 이제 우리는 여기는 다. 야, 모르시는 분이 한 분 근데 이제 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오늘 이걸로 다 갈 것 같으니까 쉽게 얘기해. 시뮬레이션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석이면 정의당이 만약에 10%를 얻었다. 그러면 지지율. 네. 근데 지역구에서 만약에 2석을 얻었다. 만약에 그러면 원래는 그러면 30석이 돼야 하는데 10% 지지니까. 예, 10% 지지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50%만 만약에 적용하면 15석을 비례대표로 할당해 주는 거죠. 지역구가 합쳐서. 네.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가 예를 들면 13석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네. 그 50%를 적용할지 아니면 60%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40%를 적용할 건지 30%를 적용할 건지 이 차이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머리를 짜낼 겁니다. 각 정파가. 그래서 그것이 합의안이 도출해야 돼. 만약에 도출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현행 선거법으로 선거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25 플러스 75가 부결되면 필리버스터를 끊고 표결차에 부결되면 방법이 없어요. 현행 선거법으로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정의당이 약간 몰릴 수가 있는 시간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일요일까지 합의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이해되시죠? 예, 네, 이 부분은. 그래서 선거법상 그런 거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마 예산안을 통과하자마자 일바따로 선거법을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법, 뭐 유치원 3법 이런 순서로 나갈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빨리 처리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처리하고 이렇게 가져가려고 할 거고, 저쪽은 한국당은 뭐 민시법안이라든가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막 나올 건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일기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필리버스터를 오늘 이제 그 나경원이 들고 나오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굉장히 똥볼을 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똥볼이자 헛스윙. 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정말 민주당이 보낸 첩자는 분명해 보여요. 머리가 나쁘거나 출연 하죠. 네. 네. 그래서 많이 도와줘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안이 벌어진 시점을 보면 내주 초에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슈 중에 뭐가 있냐면 내주 초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소환이 거의 내주 초에 있을 검찰? 것 같거든요. 예. 검찰 월화수 뭐 이 사이에. 근데 이 필리버스터 전국이 돌입되면 예산안 통과한 다음에 굉장히 이 이슈가 중심에 뜨거든요. 한국당 애들이 검찰의 속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도와주려고 해도 애들이 받아먹지를 못해. 아니, 교육 좀 시켜야겠어. 컨설팅을 좀 받으러 오라니까 애들이 안 오네. 자, 네. 자유한국당 10% 좀 싸게 해주세요. 아, 좀 싸게 해주려고 하는데 애들이 예, 알겠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으로 예. 오시면 한 10% 예, 싸게 해드립니다. 싸게 예. 예. 압도적 최저가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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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20대 국회는 식물 국회라는 얘기를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 법안 통과 건수도 제일 낮고 비율도 낮고. 도대체 그리고 한국당 껐덕하면 장외투쟁, 뭐 삭발, 단식 뭐 이러면서 다 까먹는 거는 일을 하는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밖에서 빙빙 돌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야 옛날에는 국민들이 견제 균형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조사해 보면. 특정 정당의 독식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네. 그래서 한 당이 싹쓸이 하는 거를 별 못마땅해요. 좀 의석을 나눠줘야지. 그래야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지. 이런 식의 사고했다가 이게 점점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당에 왕창 몰아줬습니다. 그 다음 선거에서는 또 상대 당에게 또 몰아주는 이런 형식으로 균형을 잡아왔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민주당이 압승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이번에는 밀어줘야지 이런 심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있을 뻔했는데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지난 2004년 탄핵 때 한번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그때 152석인가? 152석. 네, 얻었는데 민주노동당이 10석. 원래는 그 당시에 뭐 조사해보면 170석, 180석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싹쓸이 하겠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52석밖에 못 얻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민주당이 한국당 조금 나눠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중간 스윙 보터들이 있는데 이들이 봤을 때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야, 이거 조금씩 찢어줬더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 한쪽을 확실히 밀어주는 게 낫겠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왜냐면 100석을 넘는 정당이 발목을 딱 잡으려고 모으면 지금 필리버스터를 딱 본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필리버스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0석이 넘으면 단독으로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있어요. 3분의 1이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넘으면 의석수가. 그러면 300명이라 치고 몇 명 빠졌지만 지금 297명인가 뭐 그런데 300명이라 치면 100석이 넘으면 언제든지 필리버스터를 요청할 수 있어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아까 의원가가 국회 사무처 의원과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국회 선진화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막을 수 있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속 필리버스터 하는 거야. 시간 끌기. 아, 그게 어느 당이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석이 넘어야 되는 거야. 100석 넘으면. 그럼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다음에 100석 못 넘으면? 못하네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한쪽을 확실히 밀어주는 게 낫겠다. 난 그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인해서 더 굳히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나경원 똥볼 찼다는 거야. 아, 근데 진짜 감사 절 한번 할까 우리? 제가 이제 시사 논평을 하는 입장에서 뭐 방송할 때는 좀 컨셉상으로 막 분노도 하고 막 혼내줘야 된다
이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저러니까 그러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그 매국 발언에 이어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 보면서 나경원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약간 저건 진짜 정치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갔지? 약간 조금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 일생을 특혜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어떤 느낌? 어? 나경원을 보면 젖병부터 달랐을 거야 아마. 약간 나경원은 공직자의 길을 걸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저는 공적 마인드 전혀 없고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 문제, 딸 문제에서 물불 안 가리잖아. 그다음에 총선을 위해서 나라 팔아먹을 것 같은 발언들 서슴없이 하고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딱 터지면 상식 있는 사람, 아 미안합니다. 뭐 좀 사죄하면서 뭐 조심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야. 뻔뻔해. 내가 뭐 틀린 말했냐? 변명하고. 굉장히 이거는 참. 아 저는요 진짜 네. 나경원 보면서 진짜 진심으로 토가 쏠립니다.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다 먹고 살려고 저러는 거지 뭐 돌아서서는 인간의 모습을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건 진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오늘 그 이 어린이 안전 관련한 법에 대해서 뭐 누가 시켜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지 아들 딸은 저렇게 황제 입시를 치르게 하면서 남의 아들 딸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러고 있으니 흥분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제가 약을 하나 좀 먹겠습니다. 예. 지금 열불이 났어요, 진짜. 근데 나경원의 심리 상태를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하고 나이벌 의식이 있거든. 그래, 그 맞아요. 그러니까 친할 것 같지? 단식을 딱 했잖아요. 단식이 쫙 빨아들였잖아요, 전국을. 그러면 막 일거수 일투족을 황교안한테 딱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나경원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 옆에서. 위하는 척 하면서도, 아씨. 굉장히 배가 아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필리버스터 전국을 생각해낸 것도 나경원이 지금 이제 나경원이 주도하자는 원내대표니까 이 판은 황교안이 주도하는 판이 아니거든. 나경원이 주도하는 판이. 야 지난번 뭐 그 언제였죠? 그때 몸싸움 하기 전에 그때 뭐 무슨 일 한번 있었잖아. 나경원이 막 만세 한번 부르고 나오고 막 그랬잖아. 아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맞아. 그거 한 다음에 뭐 나와서 막 이랬잖아. 지금 아마 그 심정이었을 거야. 야, 내가 본회의 막았다! 막 이러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심리 상태는 그런 것 같아. 아, 너무 열불이 확 뻗쳐가지고요, 진짜. 그래서 이 상황이 그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데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수처 법안은 권은희 안쪽으로 거의 이제 모아지는 것 같고요. 그거는 크게 쟁점이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서로 100% 만족을 못 하더라도 뭐 70% 80%라도 왜냐하면 정의당 지난번에 말했지만 지금 선향 선거법대로 치르기보다는 조금 250, 50 마음에 다 안 차더라도 그 형태로 하더라도 지금보다 의석수가 2배 이상 저는 2.5배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해 어떻게든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이 문제는 뭐 이 정도로 하시죠. 뭐 더할 말씀 있으면 하시고. 사람을 참 못 본다고 그러는데 제가 인정하는 게 한 두 명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사람 잘 못 보는 거. 두 번째가 바로 권은희였습니다. 권은희. 아 어제 그제 나온 그 영상 보셨어요? 네 봤어요. 이거 권은희 다음 정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은희가 여순 사건 관련된 건이었거든요. 여수 순천 옛날에 48년도에 사건 있잖아요. 네. 굉장히 현대사의 가슴 아픈 대목 아닙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제주도 가서 토벌해라. 토벌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사만 덮어놓고 죽여라 이거예요. 토벌. 토벌 못한다. 이래서 저항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여순 항쟁이에요. 맞습니다. 그 한동안 또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데 반란 아니죠. 자기 국민 죽이는 놈들이 반란이지 무슨 여순 우리 그 백성들이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하고. 그렇죠. 미국 물러가라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그랬더니 이 여순 쪽에다가 말이죠 함포 사격을 했어요. 함포 사격 배에서 바다에서 여순 다 죽어라 해가지고 함포 사격을 했어요. 그런 일이 바로 여순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붙잡고 얘기하는데 찡그리면서 이건 오세요 하면서 방으로 들어간 권은희 아닙니까? 광주의 딸 지랄하고 있네 무슨 광주의 딸이야? 아니 그래 광주 안 나온다니까. 광주 안 나와? 서울 경기권을 노리고 있다니까. 아 그래요? 네.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로 나온 아니, 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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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우리 동네 얘기도 있어. 어디요? 그래서 용인? 그럼. 저기 수지 한성교 지였고. 그럼. 와. 아니 이게 통합이 되면 한국당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도 있어서 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야, 보면. 진짜 아니 걔는 제 나이거든요. 걔는 그냥 집에 가야 돼요, 진짜. 용민 씨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여. 아, 그 양반이? 그 74년생이에요. 똑같아요? 네, 나이 같아요. 누나라고 한번 해줘. 왜 누나라고 해요? 아무한테는 누나라고 했어야 되겠어요, 누나? 예. 자, 이제 두 번째. 유재수, 김기현 뭐 이런 시장 사건과 관련해 요즘에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윤석열 왜 그러나 이걸 한번 좀 다뤄봅시다. 저는 뭐 단언컨대 검찰 개혁 하는 놈들 너희들 잘 봐라.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사건 개요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워낙 이 가짜 뉴스들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유재수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재인형 맞습니까? 이런다는 거.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는 뭐 유재수하고 친한 적이 없어서 얼굴은 봤는데 친해본 적은 없어서 일단 김기현 거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네. 김기현 전 시장, 울산시장 사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그 동생은 아마 건설업을 하는 것 같고요. 비서실장과 그 동생이 연루된 여러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그 관급 공사들이 있잖아요. 지역에 내려가면 정부, 지방 정부가 돈을 내서 하는 공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탈락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가 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쟤네들 짬짬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서를 다 써갖고 보낸 거예요. 그 청와대도 보냈고 검찰에도 보냈고 경찰에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뭐였냐면 김기현 전 시장이 울산시장이 3월 달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해요. 자기 이제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게 무혐의 검찰에 무혐의 처분 받으니까 신나갖고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그래서 지역에 그런 업자가 곳곳에 투서를 다 해서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하명수사야? 일단은 발단은 그 진정서 투서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고. 울산 바닥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소문이 금방 그 사람이 청와대 검찰 경찰에 투서를 했을 정도면 주변에 다 얘기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거를 청와대도 접수를 한 거고 그게 이제 그런 소문들에 대한 진정서 오면 되게 이제 민정비서관실로 이게 와요. 민정수석 내에 민정비서관실이 있어. 거기가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 있는 실이고 투서가 오면 그걸 예를 들면 국가 공무원하고 지방 공무원하고 이런 걸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은 청와대 감찰을 할 수 있고요. 지방 공무원은 청와대 감찰을 직접 못 해요. 근데 아까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은 지방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첩의 주체는 반부패 비서관실인 박경철 비서관실인 거거든요. 거기 넘겨서 거기서 경찰청으로 넘긴 거죠. 경찰청이 울산경찰서로 넘긴 거고 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보가 왔다. 여기까지는 검찰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사실이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였냐면 아까 조선일보 3월 달에 그 보도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어제 부산일보에서 어떤 보도가 이루어졌냐면 경찰이 황운하가 수사하러 거기 황운하가 그 울산시청을 털었더니 그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 전에 검찰을 털고 갔다는 거야. 그게 어제 부산일보 보도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털기 전에 검찰이 털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진정이 여러 군데 들어갔고 검찰에도 당연히 그 진정서가 접수가 된 거고 지네도 알아본 거라고. 자, 그러면 청와대 검찰까지도 얘기했겠어? 아니거든. 청와대는 경찰 반부패 비서관실 경찰청으로 넘겼다는 거니까 그럼 검찰은 누군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은 거야. 그거는 김기현 아까 전 시장이 밝힌 대로 검찰에도 투서를 넣기 때문에 걔네들도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해명이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얘기하는. 그건 검찰에다가 하명 지시를 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잖아. 그 얘기했으면 바로 자기들이 얘기했지. 검찰에 발끈하고 얘기했겠지. 근데 지난해 또 지시한 게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한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백원욱 비서관실에서 진정 그대로 넘긴 게 아니라 뭔가 누가 프로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뭔가 정리해서 넘겼다는 등 이렇게 나왔잖아. 이것도 기억이 약간씩 다 서로 다를 거예요. 워낙 많은 것들 넘기니까 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봐야겠죠. 그건 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투서 내용하고 약간 요약본을 해서 넘기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자기들 수사해보면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김기현 전 시장 거는 마치 청와대가 무슨 하명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크게 부풀리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황운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했더니 이게 분명히 문제 있더라. 그래서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거기서 다시 그 조사를 했더니 무혐의 판결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황운하가 이거는 특검 사안이다. 특검 가자. 근데 그때 황운하를 고발을 했어요. 한국당 쪽에서. 그러니까 황운하 잘 됐다. 이거 제대로 조사하자. 특검 가자 했는데 1년 8개월 동안 이걸 아무런 조사도 않고 묶어놨거든. 근데 지금 황운하는 대전에서 내년 총선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예퇴직 뭐 이런 거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고발되니까 고발건이 완료가 돼야 이게 나오거든. 지금 아, 법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기를 수사해달라. 고발했으니까. 근데 계속 검찰이 안 한 거야. 안 하고 있다 묶어놨다가 지금 이제 1월 16일까지는 공직자가 사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지역구를 나올 수가 있어요. 90일 전에. 근데 이제 와서 한다는 거야. 근데 그 과연 황운하만 받겠냐 이거죠. 황운하의 발목도 잡을 겸 아까 있던 청와대 이 조국 라인을 조국 장관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이 술책이거든.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지금까지 드러난 정경식 교수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뭔가 건질 게 없는 거야. 엮어맬 수단이 별로 마땅치 않으니까 계속 뒤진 거지. 그러다가 아 맞아 저 황운하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이첩이 여기서 됐었지 이런 걸 엮으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뭘 했냐면 박경철을 잡아들인 거야.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실의 비서관을 잡아들였는데 박경철은 원래 윤석열 라인이에요. 성열이 형 그런 거.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라인 중에 하나였는데 박경철을 이제 세게 압박을 한 거지. 압박을 하면서 박경철은 지금 이제 검찰이 이게 막 세게 덤비니까 지는 약간의 문제 소지가 있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거는 다 자기는 벗어나려고 하고 이 막 씌우는 거야. 씌우고 빠져나간 거라고 얘는. 그러면 없는 것도 막 부풀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검찰이 그렇게 아이고. 하거든 수사를.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부르라고 계속 압박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박경철 지금 뭐 청와대 사의 표명하고 나오지도 않는 상태인 것 같고 휴가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백운호 전 비서관, 민정비서관이 내주 초에 소환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상황 그겁니다. 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진짜 특검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이 진짜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행위 자체가 맞느냐.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문제 심각하거든. 경찰이 심각하다 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였고요. 유재수 건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긴 한데 유재수라는 사람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어요. 부속실에 근무를 했던 행정관이었는데 경제 관료였죠. 관료가 이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저도 이제 얼굴은 봤었는데 저는 뭐 일면식이 없어서 뭐 얘기를 해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분이 금융위의 국장으로 갔는데 이제 투서가 접수가 된 거야. 이것도 제보가 들어온 거지. 그러면 제보가 들어와서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약간 있겠다. 근데 그 문제가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지난번 조국 전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 시절에 작년 겨울에 청와대 운영위를 할 때 국회에서 운영위 감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뭐 중한 건 아니어서 그 정도 선에서 그만두는 걸로 더 확대하지 않는 걸로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생활이라는 얘기는 십중팔구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 문제거든요. 대부분은 비리는 비리대로 명확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여자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여자 문제인데 그 뒤로 드러난 거 보면 뭐 골프장 그다음에 항공료 뭐 숙박료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추정컨대
뭐 여자하고 동행해서 뭐 해 어디를 갔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비용을 뭐 누군가 대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제보가 아니었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봤을 때는 경미한 사안이에요. 다 합쳐서 아마 천만 원이 안 넘었을 거야. 근데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거 보면은 무시무시한 일이. 아니 그거는 그건 그 후 이후의 이후에 일이야. 왜냐하면 이후의 일이야. 청와대가 그거를 뭐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이라든가 뭐 사람들을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다 뒤져서 할 수가 없어요. 감찰하는 거고 그다음에 휴대폰 포렌식으로 하라 조국 장관이 뭐 지시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문마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가 이제 그 검찰에서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재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포착이 되면 청와대 감찰이 나오면 긴장을 하자는 대개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뭐 해명도 하고 뭐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도 할 거고 뭐 상식적으로 사람이면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은 돼요. 누구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 보면 뭐 이호철 이런 이름도 들어가고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이호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는데 저는 뭐 그런 어떤 사람들한테 구명 요청이나 이런 걸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들여다봐라 이런 전화는 해볼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정말 있었던 사안이냐. 그러면 제보 건수를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보의 내용 갖고 어떻게 수사를 했고 이게 그만한 굉장히 중요한 범죄였는지 아니면 그 정도 사안은 아니었는지를 판단하면 검찰이 다 알고 있으니까 판단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엮으려고 하는 게 조국 수석의 윗선 이런 표현도 막 쓴다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 연기 피우는 거거든요. 그 윗선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지. 뭐 대통령을 이게 애들이 지금 완전히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거냐 이게 막 씌우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핵심 실세 비서관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건 제가 볼 때 뭐 윤건영 뭐 이런 사람을 상상하게끔 만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피우면서 제가 볼 때 뭐 친문 게이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친노 게이트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유재수랑 함께 일했던 사람들 몇몇 사람들과의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자꾸 이제 엮어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결과는 뭐 조만간에 이제 그 뭐 저기 백원호 전 비서관이 들어가서 수사를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막 들리는 얘기는 관련된 뭐 예를 들면 편의를 제공했다 유재수한테 이런 어떤 거래가 있었던 사람들을 굉장히 세게 다그친다는 거예요. 검찰이 이만큼 있었으면 이만큼 불어라 그런 식으로 하거든 지금. 그게 정경심 교수 엮을 때 드러나잖아요. 지금 표창장 법원에서 이야기 나온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엉터리였다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듯이 검찰이 이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불어라고 자꾸 압박을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밝혀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그런 정도로 검찰이 무리수를 또 조국 수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조국 전 장관과 연관이 있어서 불려나가서 조사받으실 분들 그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묵비권 행사하시라고. 진술 거부권 행사하시라고. 내가 검찰 나가서 다 진술함으로써 나의 그 억울함을 다 풀겠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검찰은 당신의 한마디 한숨까지도 범죄 단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진술 거부하세요. 다 진술 거부하면 검찰 무리하게 엮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정비서관실에서 친인척을 감찰하는 감찰팀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게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반부패 비서관실과 달리 뭔가 사조직처럼 그 백오로 비서관의 사조직처럼 운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완전히 이상하게 몰고 있는데 거기 검찰 한 명, 경찰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친인척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게 고유에. 그다음에 또 뭐 울산에 내려가서 그 청와대 감찰반들이 내려와서 뭔가 경찰들을 만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일부 언론이 있는데 그것도 청와대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이번 사건이 아니라 그 전에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항우나하고 뭐 티격태격 했던 게 있거든요. 그때 내려간 거다. 뭐 이런 식의 해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왜 이 시점에 그렇게 묵혀두었던 사건들이 수면 위에 오르냐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든 엮어보겠다. 기존에 뭔가 탈탈 털었어도 나올 게 별로 없으니까.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 법안이나 검찰개혁을 입법하는 것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뭔가 국민의 여론을 반전시키고 싶은 그들의 계산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눌 수 있는 게 지금 검찰은 할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과시하면서 국민들 그러네요.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똑바로 보고 이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싸움이 아닌 것 같다. 집권 세력과 검찰과의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왜냐하면 한국당이 큰 변수가 핵심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 비하면 그럴 힘도 없고 그래서 보수 통합도 그렇게 파괴력이 없을 거고 그럼 결국 한국당이 믿을 수 있는 거는 한국당 입장에서 검찰밖에 없고 그 검찰이 윤석열이 저 정도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 조국 정국 조국 대전 1라운드 과정에서 윤석열의 문제를 똑똑히 봤지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을 믿는다는 표현을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의미를 윤석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좀 해 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윤석열은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나경원 수사합니까? 고발인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하고 뭉개고 있고요. 강유상 외교 문서 누설을 했던 강유상 소환조사도 안 해봤어요. 완전히 편파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정치개입하고 있어요.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은 그런 어떤 복선을 깔고 선의에 의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지만 민주당 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까고 싶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놈을 비판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치받을 수는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도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전반적으로 검찰이 막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쿠데타 반란에 버금가는 행위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윤석열을 양심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고요. 그 나머지 싸움은 당한테 맡겨라. 그리고 시민들한테 맡겨라. 시민들이 싸워줄 겁니다. 우리 시민과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과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어떤 분이 댓글로 아니다. 우리 양심 있는 시민들과 검찰과의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몸에 사리가 나올 지경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나와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말이죠. 그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취재해 본 결과 그 검찰의 지금 이런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막으려면 두 명만 교체하면 됩니다. 뭐 모든 핵심 검사를 다 갈아칠 거 없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한 사람이니까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 한동훈 반부패 부장하고 네. 박찬호 공안부장 이 두 사람만 갈아치우면은 네. 검찰이 이 미친 질주를 이제 그친다는 거예요. 이제 인사 처리니까요. 근데 2월이에요, 2월. 아, 2월? 2월까지 나 참. 그때까지 뭐 시민들이 싸워야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11월부터 감찰에 들어가서 이제 윤석열 검찰 혼날 것이다. 안 한대 지금 감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예측했죠. 못한다고. 못한다고.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여기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뜨겁게 막 혼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조원 민정수석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니 근데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 브루나이 그러면 그만둬야지 일 못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 하는 게 나은데. 브루나이 국왕이 오셨는데 밖에서 이 빤스 일당들이 소리 지르고 막 뭐 무슨
스피커 틀어놓고 그런 상황이 오면요 민정수석 목을 쳐야 됩니다. 아니 경찰에다 시켜가지고 집회도 좋다. 그러나 지금 외교 행사를 하는데 말이야 저 스피커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건 민정수석이 할 일이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있어. 내가 저 김조원 민정수석 월요일쯤에 실종신고를 내려고 실종신고를 내가지고 미아찾기. 예. 아니 미아찾기 아예 붙여볼까. 김조원 어린이 좀 여러분 보셨으면 연락 좀 달라고. 연락 오겠는데 그 정도 했으면. 아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얘기 들어보니까 딱 사표를 냈는데 이거 왜 내냐고. 그러면 저기 까지 안 했겠지. 거의 고등학교 훌륭한 데 나왔어요. 저희 동문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1년 선배예요. 근데 열불 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자, 이거 삐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여러분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대하는 것은 임기 말 정권 넘겨주기 일보 직전인 대통령한테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모욕을 당해야 되는 건지. 예. 김조원 좀 꼭 좀 찾아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결국 진짜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들게 만들고요. 이제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제로. 아까 이제 식물국회 관련해서는 그래서 국회 과반의석에 대한 비토정서, 견제 심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저는 150석을 넘길 수도 있겠다. 이 정국이 가면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아까 검찰과의 정쟁에서 승리를 해야겠죠. 한국당은 변수가 안 되니까. 저는 저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 얻는 것보다도 제1보수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몇 석 정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럼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세요. 마음 먹은 대로? 네. 그럼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삼성구청장들이 있어요. 그 지자체 선거 언제 했죠? 그리고 2018년에 했잖아요. 6월 13일.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 여름에. 근데 내년 총선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작년에 당선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왜 문제냐면 일단은 국민들, 주민들과 약속을 저버린 행위잖아요. 신의를 저버린 행위고 두 번째는 이게 선거를 치르면 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가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선거는 나라 국가, 나라 국 국회라서 국가 예산으로 하지만은 시의원 그 시에서, 구의원 그 구에서, 군의원 그 군에서 예, 맞죠? 맞습니다. 예, 도지사 그 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구청장이 나왔다 그러면 그 구 예산 중에 한 40억 정도. 이 정도를 선거 예산을 써야 돼요. 그 구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동의하지 않겠죠. 근데,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가 싹쓸이 했잖아요, 되게 민주당 쪽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의 삼성구청장들이 내년 총선도 좀 민주당 쪽이 수도권은 우세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삼성구청장? 그러니까 삼선을 하면 더 이상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임기 중반에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차기에 광역단체장, 만약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앞으로 2022년에 치러지잖아요. 그런데 나오려는 사람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저는 그걸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는 한 2년이든 그리고 도전한 게 정직한 행위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도전할 것 같으면 삼선 도전했으면 안 되죠, 구청장에. 준비해서 자기가 도전을 해야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2년도 채 안 되는데, 1년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데 나오는 걸 해당 주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서울에 몇 군데, 네 군데 정도의 구청장이 들썩거려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말을 꺼내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나서려면 12월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월 16일이 아니라 이들은 예, 12월 16일까지 구청장은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면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이미 마음 먹고 있고 그래서 다 민주당 소속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당대표나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마 엄중 경고를 할 거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되면
왜 저는 누군지는 아는데 그 이름을 공개하면 아마 타격이 클 것 같아도 공개는 안 합니다만 제발 자중하시라.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사퇴를 못하게 압박을 세게 해서 뻘짓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급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예? 이따 알려줄게. 아, 이게 편집하고,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 편집 많이 하면 저기. 아, 괜찮아, 괜찮아. 내일 1시까지 올려야 돼. 괜찮죠, 힘들어. 괜찮지. 여기서부터. 자, 편집 인! 자. 첫 번째. 아. 자, 됐죠? 편집 아웃! 네. 왜냐면 삼성구청장 좀 하면, 그렇지. 구청장 하면, 지역에서 인지도도 높고 맞습니다. 뭐 지역 활동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명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올 명분을 기존 인물을 가지고는 못 이긴다 한국당을. 그래서 내가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당 지도부가 포착을 했고 흐름을 아니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예를 들면 비서실이나 이런 데 전화도 하고 막 이래서 막아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전체 선거판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오만한 세력으로 그 저기 저 조중동이 가만두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이걸 막아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대 통합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한국당 지지층들을 조사해 보면 보수 대통합과 보수 그 소통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승민과 한국당이 하나 될 수 있는 방안. 또 한 가지 우리과당과 한국당이 하나 되는 방안. 소통합 방식은 틀리죠. 유승민계라고 할 거냐? 우리공화당 할 거냐? 이렇게 틀리고 다 묶어 세우자는 게 이제 보수 대통합인데 한국당 지지층들은 한 60% 이상이 대통합을 원하는 것 같아요. 다 때려 묶자. 우리공화당이나 유승민이나. 근데 그거 가능성이 있겠어요? 묶으면 맨날 싸울 거 아니야? 에이, 묶일 것 같으면 뭐 옛날에 묶겠죠. 묶겠지.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합집산하면요. 진정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는 저는 뭐냐면 보수가 하나로 뭉치한다는 당위성이 있고 그 정도로 뭉치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길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당위성은 옛날에 우리 같은 세력이었는데 탄핵 이후에 갈라졌는데 이거 우리가 하나 돼야 한다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민주당 쪽이 힘이 세니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이게 현실적 판단이 있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뭉쳐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뭉치면 또 계속 싸우고 흔히 말하는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 공화당까지 껴안아? 저 세력을 밀어줬다가 저 세력이 만약에 일당이 되거나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지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맨날 집안 싸움 할 텐데 쟤네들. 국민들이 볼 때 냉철히 봅니다. 저 세력한테 표 안 줘야겠다. 스윙보터들이 그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합에 대해서 될 가능성도 적지만 시너지 또한 없다. 그리고 될 가능성 없는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은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당연히 비례대표를 막 5명 이상 10명까지도 만들 수 있다. 자기들로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다 동시호감층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정의당 찍어주는 비율이 최근에 조사해보면 한 2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한 20%는 정의당 찍어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막상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약에 성사돼서 이게 제대로 도입된다면 한국당 지지층에서 친박 세력들, 친박 성향에 있는 애들은 우리 공화당을 상당히 찍어줄 겁니다. 키워주려고. 그리고 일부는 빤스 목사도 주고 기독자유당도 이렇게 표를 나눠주려고 할 겁니다. 때문에 지금의 정당 지지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보다 두 배, 세 배 이상을 훨씬 우리 공화당이 얻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럴 겁니다. 실제로 표를 까보면. 자, 그래서 보수 대통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성도 없고 파괴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 유승민 세력하고 손잡는 게 좋은지 우리 공화당하고 손잡는 거 좋은지 이제 소통을 바라는 사람마다 이견이 좀 갈려요. 근데 한국당 지지층에서 일부는
우리 공화당에 손잡는 게 좋다는 세력이 적지 않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유승민 쪽으로 소통하면 확 쏠리는 게 아니야. 한국당 지지층 내에서. 그렇지. 팽팽히 맞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 손잡는다, 유승민하고 손잡는다 해서 한국당 지지층 환호할 분위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딜레마야.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을 하거나 소통합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야 하는데 지지층 내부에서도 그렇게 환호받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황교안이 뭐 혁신을 세게 할 것 같지도 않고 신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한께서 현역들 물갈이 할 거예요. 할 거고 그 힘은 단식을 통해서 획득을 했어요. 사실은 단식을 해서 꼼짝 마 이렇게 이건 된 거거든. 쓰긴 쓸 텐데 황교안이 리더십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잘할 거라고 보진 않고 그렇다 황교안이 또 조기에 내려오는 게 뭐 민주당으로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지금 정도로 그냥 유지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검찰밖에 없다. 얘네가 믿는 거는 보수 통합이 잘 되려면은 황교안 지지율이 한 뭐 30% 넘어서 이낙연을 압도하고 1등이고 그리고 아 보수에는 대안이 황교안밖에 없다. 이쯤 돼야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해서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통합이 됐을 때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황교안도 비리비리하지 뭐. 뭐 하는 행동마다 헛발질에다가 그냥 헛스윙에다가 똥볼에다가 이래버리니 이래버리니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법하고 아까 공수처법은 아까 모두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총선에 선호하는 인물 유형들이 어떤 인물들을 좋아할까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젊고 참신하고 뭐 강단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소신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꽤 좋아하지만 두드러진 것들이 최근에 드러난 게 이제 소통 능력 시민들과 소통이 되는 사람,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고요, 한 측에서는. 또 하나는 약간 합리적이면서 안정감 있는 사람을 좀 원하는 기류가 과거보다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소신과 강단, 젊은 사람, 참신함, 이게 이제 늘 높았는데, 못지않게 합리성, 안정감도 좀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진영 간의 갈등이 보수진보가 그 조국 정국 과정에서 상당히 격화됐고, 이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좀 중립적이면서 조금 이렇게 합리적인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선호 기류가 일부 있더라. 그것 또한 이제 시민의 정서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정서니까 그것도 좀 앞으로 후보들이 참고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네. 지면 지적하고요.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김남국 변호사 와 있는 것 같은데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전국위원회 개최해서 개방형 경선제를 채택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 했죠. 제가 걱정이 된다고. 50대 50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당원 투표로 50, 시민선거인단 50대 50으로 해야 인재들이 정의당에 많이 몰릴 거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제로 하면 정의당의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럼 민주당의 오히려 비례대표 수 못지않게 정의당이 많이 가져갈 텐데 그러면 정의당에 좋은 인재들이 몰리면 정의당으로서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70대 30으로 되다 보니까 당원 투표가 70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이유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파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 인천연합 막 이런 식의 정파들이 여러 정의당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가 중심으로 비례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지역구 나가서 된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이 있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유일하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활동가 그룹에서는 반드시 자기 진영을 대표성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만의 자치가 된다. 저는 그건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70대 30으로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당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과연 투표를 통해서 이분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냐, 당선 안정권에.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인재들이 몰릴 가능성이 좀 적어지죠. 그러니까 늘 고민이 소수 정당은 진성당원제를 고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좀 더 의석수가 원내 교섭단체 형태 정도로 수준이 커질수록, 당의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 쪽에 포션을 열지 않으면, 아까 좋은 인재들이 외부에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늘 있는데 그래서 50대 50으로 가져갔으면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70대 30으로 돼서 조금 좀 아쉽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기 총리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뭐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김진표 추미애 쪽으로 대략 방향은 잡힌 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마음이 좀 아니 뭐 내가 뭐 그렇죠? 아, 네. 추미애에 대해서 좋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아마 뭐 발표가 언제 이루어질지만 만약에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수락했으니까 그 정도의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고민이 있었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당대표를 했잖아요. 당대표는 총리 정도 가는 게 상식적인데 이게 급이 맞냐? 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갖는 의미는 국무총리 못지 않잖아요. 지금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오세훈과의 이 구도에서 싸움에서 반드시 오세훈을 잡아야 하거든. 차기 총선에 있어서 오세훈과 황교안 지역균도 나온다.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이거든요. 저쪽은. 세 명은 반드시 민주당 입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근데 그 측면에 광진을에 도전하고 있는 추미애는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정치를 해온 분인데, 자기가 자리를 비웠을 때 오세훈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법무장관이 나가면 오세훈과 싸우기가 좀 편치 않고 아니면 조금 이길 확률이 적으니까 떠나는 거 아니야? 장관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일각의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걱정을 한 것으로 저는 간접적으로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분이 만약에 장관으로 간다면 뭐 약간 뚝심 있잖아요. 그 추가 원래 고집이 좀 있습니다. 추다르크 옛날에 얘기했듯이 본조가 있고 이래서 저는 잘할 거라고 보고요. 김지표 총리에 대해서는 개혁 세력과 뭐 시민사회 이런 데 일각에서 비판이 있죠. 비판을 받을 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뭐 그 전에 이른바 저기 반 이재명 세력들이 거의 뭐 오야처럼 모셨던 점 이런 점이 사실은 또 당내에서도 논란에 또 분란에 씨앗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약간 이러쿵저러쿵 그 약간의 그런 어떤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 좀 불거졌던 부분들은 지혜롭게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제 국민적 시각으로 봐야죠. 당원 시각으로만 너무 볼 게 아니라 김지표 총리 내정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지표 의원 실제로 안 될 확률도 있어요? 아니 그건 모르죠. 세상 일은 아직 발표가 안 열렸어요. 인사권은 대통령 될 확률은 있습니다. 예? 될 확률은 좀 있습니다.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통령이 결국 인사를 하시는 문제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실 거는 없는데 김지표 실제로 그 의원을 만나보면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식견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금융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이 이자놀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벤처나 여러 가지 과감하게 투자하게 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세하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명쾌한 논리와 해결책, 문제 해결력은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보수적 색채가 좀 강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종교인 가세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쾌하지 않는 입장을 가진 분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만약 이분이 내정이 된다면 키워드는 경제와 통합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통합이 원칙을 가진 통합이냐 예를 들면 보수 쪽에서 이제 환호하는 측면도 좀 있잖아요. 사실 보수 언론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대기업들이 좋아하는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 혼자 무슨 독단적으로 무슨 결정할 수 있는 게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과제 문재인 정권의 인수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국정과제 잘 이해하고 있고 철학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는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그럼 이낙연 총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낙연 총리는 지난번 얘기했듯이 무조건 지역구를 나오려면 1월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돼. 그래서 아마 발표되자마자 당연히 사임을 하실 거고요. 이낙연 총리는 이제 지난번 얘기했듯이 당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겁니다. 결국 2월 달쯤에 이제 그 전에 지역구를 나갈지 비례를 나갈지 이런 등등은 당과 상의해서 결정할 거고 이 결정은 아마 가장 늦게 결정할 거다. 왜? 저쪽 패를 봐야거든. 황교안이 나오냐? 나오는 데에서 만약에 어디 정해지면 거기 맞대응 카드로 이낙연만한 대응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추격시켜야지. 만약에 황교안이 비례로 뛴다? 그러면 이제 이낙연 선택지는 비례 아니면 뭐 세종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추미애가 빠져나오면 저 자리 오세훈을 누가 잡을 거냐 이것도 고민인 거예요. 육세훈을 영입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개그라고. 웃잖아요 지금. 아 그래. 네. 수준이 비슷해. 불쌍해서. 그래서 연민 개그. 이제 아까 했던 딱 세 가지 황교안 지역구 나오면 거기는 아마 이낙연이 나갈 가능성이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보면 서울에 나온다면.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을 누가 잡을 거냐.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장관을 간다면 그 자리. 그다음에 나경원을 누가 잡을 거냐. 나경원은 뭐. 강희용 지역위원장이 뛰고는 있습니다만 경쟁력이 확고한 우위가 있어야 그분이 되실 것 같고 만약 경쟁력이 낮다는 지표가 나오면 거기도 이제 전력공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관심거리일 것 같고요. 몇 개 이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김남국 변호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갤럽조사 리얼미터의 국정지도 정당지도는 다들 보셨겠지만 거의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크게 그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소강 국면이고요. 대략 뭐 갤럽은 46대 46 나왔고 정당 지지도 38대 23 나왔고 리얼미터도 되게 47, 48에서 오락가락 하는 것 같고요. 정당 지지도도 39, 32 뭐 이 정도 선에서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 관련해서 여론조사 그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보면 다 공개돼 있는데 몇 가지를 좀 해봤어요. 광진을은 거기서 조사를 했더라고. 네. 그랬더니 오세훈 45, 추미애 39 나왔는데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실제로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3이었으니까 509명 조사였는데 오차범위 내에서 오세훈과 추미애가 호각지세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 15%인가? 대략 이 정도가 오세훈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이 지역구를 오래 하시면서 약간 반발 세력도 좀 있어요. 제가 그쪽 알고 있거든요. 직선적인 성격이라서. 오래 하다 보면 또 반발 세력이 있는데 그래서 오세훈과 맞상대할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이 좋을지 그건 이제 당에서 연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장관으로 가신다면 그 종로 나왔을 때 오세훈 여론조사에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때는 그때도 얘기했잖아. 그때는 저기 안심번호로 조사하지 않았고 언론사가 그때 뭘 듣는 거야 지금 방송 계속하면 한기로도 뭔가 좀 버렸습니다.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사람이. 네. 계속 그 자리에 있어. 이번 조사는 우리 늘 오신 청중분들은 이렇게 앞서가는데. 이 조사는 등심 조사였어요. 네, 알았어. 맞습니다. 등심.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렸거는 아마 거기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에 가보면 평택 갑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평택 시민신문에서 조사했는데 이런 게 이제 아주 교묘하게 의도된 조사입니다. 어떻게 조사하냐면. 다자대결을 붙이는데 한국당 후보는 한 명이야. 민주당 후보는 3명, 4명, 5명 막 이래. 그래놓고 한국당 후보가 1등 했다고 해. 아... 이해되시죠? 그건 이해하지. 예예예. 예, 예. 한국당 후보는 한 명만 넣고 민주당 후보는 뭐 3명, 4, 5명 넣은 거야. 야, 그러면 민주당 후보 다 합치면 훨씬 앞서거든. 근데 1위는 당연히 한국당 후보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얼핏 보면 시민들 보면 누가 1위? 2위, 3위 이렇게만 딱 나오거든 몇 퍼센트 자세히 몰라요 사람들이. 아, 그 사람이 세긴 센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 그걸 노린 거야 이거는 명백하게. 왜냐하면 그거를 만약에 다자대결을 한국당 후보도 여러 명 있을 텐데 그럼 여러 명 같이 넣어주던가 아니면 대표 선수를 뽑아서 그 다음에 다자대결을 하면 가상대결로 해서 1대1로 붙여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평택 시민신문이 그렇게 했고요. 네. 참고로 항의하든 항의하지 않든 뭐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대구 북을 조사한 게 있는데 홍일학. 우리 김부겸과 홍일학 두 명이 의원인데 거기는 보니까 홍일학이 27에서 29 정도 오락내리락 가리고 저쪽에 한국당을 넣었을 때 1대1 대결은 42대 45 그래서 대구에서 역시 그 좀 과거 같지 않고 한국당 기세가 대구 경북 뭐 영남권에서 확실히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구미갑도 민주당이 27, 한국당이 45, 정당지도가 그렇게 나왔는데 좀 재밌는 거는 KNN이라고 영남권 그 방송사인데요. 거기서 부산이죠. 예, 부산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정당지지도를 했더니 민주당이 32.1, 한국당이 36.8. 오차범위 내에서 그래도 접전을 이루고 있고요. 근데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이 소폭 우세하고 연동형 비례제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는데 특이한 건 대선 후보 조사를 했더니 황교안이 30% 나왔어요. 부산. 부산이니까 아무래도 한국당 세가 세니까 높게 나왔는데 이낙연이 2등을 했는데 21%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2회 때인가 이낙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영남권에서
이낙연에 대해서 호남 색깔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이 별로 없더라. 호남 색채가 약하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 그건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지표로도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황교안과 격차가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계속 추이 조사를 거기도 하고 있는데 좀 좁혀지고 있다. 이것도 좀 특이 현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안 이슈 문항 중에는 10명 중 7명이 계속 불매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저 조사 결과를 리얼미터가 발표를 일본 제품. 일본 네. 제품 불매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 이게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MBC에서 월요일 날 우리 뭐 방송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네네네. 나왔는데 그 MBC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사전 척도로 하는 유무선 섞어서 하죠. 무선 80%로 섞었는데 해보니까 대통령 지도 50% 나왔다. 이게 나왔고요. 11월 초에 비해서 2.1%포인트 상승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 36, 자한당 19.9 이렇게 나왔고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잘한 결정이다. 70.7 압도했죠. 그다음에 일본 여행 불매운동 여기서도 77.6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지나친 요구이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83% 압도했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황교안 단식투쟁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 67 이것도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합의 전에는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39.8인 반면에 보레이 처리 기한 내 무조건 표적 처리를 해야 한다. 이게 48.4로 한 9%포인트 높았고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대통령의 국민 소통 방식이 뭐냐 물었더니 이번처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게 5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기자의 질문이나 회견 이게 24%로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평가가 긍정적으로 국민들은 다수는 보고 있다. 이게 좀 확인됐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의 일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김남국 변호사 기다렸는데 모시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김남국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은 김용민 TV 피아지방법원에서 또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분이고 또 금요일에 모시게 됐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저 어떤 분이 펑크를 내가지고 부득불 또 모시게 된건 아니고 된건 아니고 김남국 변호사님 지난주부터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이 자리 김남국 변호사님을 왜 네. 모셨습니까? 아니 뭐 좀 등 좀 떠밀어 보려고. 제가 이제 그 청년들 중심으로 지금 계속 게스트를 소개하고 있죠. 고이석 네. 선배님 빼고는 누구 나왔었죠? 처음에 황희두, 네. 그다음에 임세은, 네. 둘 나왔나?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김남국, 네. 아 고일석. 그때 처음엔 제가 그냥 혼자 진행했구나. 네. 아 그랬군요. 다음에도 또 참신한 30대가 나옵니다. 배현진이 나온다. 아니 다음 주에 약간 꽃미남 스타일. 아유. 오 누굽니까?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성이라도 그러면 이 아, 이모 씨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그분은 이 지금 민식이 법안 이런 등등의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활동해왔고 엘로카펫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 저기 아이들 건넘목에 네. 이렇게 그 삼각형 형태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이게 노란색으로 칠한 그 운동을 창안했던 주도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아이고. 최근에 이제 조두순법 관련해서 이제 그 뭐죠? 100m 밑 저기 100m 안에 접근을 못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이고. 지금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어서 그분을 다음 주에는 좀 모실까 네.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네.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아이고. 발 빠른 대처. 야, 기대가 됩니다. 네.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돕는 김용민과 네. 박씨요. 네, 자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원래 저희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남국 변호사하고 지난번 한번 촛불 집회 때 여의도에서 한국당 당사까지 이 거리시 가는데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사진 아유. 같이 찍고 악수하고 그래서 우리 진짜 아이돌이다. 정치 평론의 아이돌이다. 그래서 야 인기를 진짜 실감했고 네. 예,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아유. 김남국 변호사님의 매력은 이건 뭐 진짜 회를 더해 갈수록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축적된 내공만큼 이 매력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변호사님 모신 김에 그 현안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요즘에 그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 무슨 재수였죠? 유재수. 네. 유재수. 재수 있는 분이에요. 유재수. 예. 네. 유재수 그리고 어, 이 황 아, 아니 아니지 그 김기현 사건 황운하. 네. 아, 황운하. 그 두 사건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런 거 하면 길어져. 짧게. 짧게. 우리 피아 지방 법원에서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저희 피아 지방 법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 저는 수사의 배경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 작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내년 총선과 대선 지금 138일, 831일 남았는데 네. 이걸 목표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네. 총선 개입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근데 방해하는 이 이런 어떤 검찰의 거대한 그림, 계획을 방해하는 전 세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방해하는 전 세력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으로 네. 네, 황교안 대표와 네. 오늘 또 아주 진짜 분노하게 하는. 근데 사실 저는 이 지금 정치권에 너무 변호사들이 많아요. 사실 법조인들이 너무 정치권에 많이 아니 그러시네. 변호사는 좋은데 검사 출신들이 문제 아닙니까? 아니 검사 출신도 있고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사실은 구성으로 참여하는 게 좋거든요. 현실 정치도. 근데 변호사 너무 많다는 사실 생각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남국을 우리는 주목하는가? 기존 변호사들하고 품질이 다르다. 우리가 좋은 상품 소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김남국 얼굴 좀 갖다 주세요. 근데 아니, 왜 저 법조인의 길을 걸었나요? 그 이전에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사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 살레시오. K사감. 네, K사감. 그러니까 그 저희 제자들이라고 합니까? 그냥 후배들이라고 합니까? 그냥 형 동생 이제는 형 동생 지내고 동생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뭐 자기 페이스북 보면은 수시로 이 동생들하고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회포를 푸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청년을 사랑하는 내 동생처럼 여기는 이런 김남국 변호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 사감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원래 이제 그 사감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를 하는 게 꿈이어서 너무 좋은 학교예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지금 뭐 제가 제 카카오톡 프로필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저희 고등학교 제가 고3 졸업하면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네. 그걸로 되어 있는데 그 꿈을 사실은 이루지는 못했어요. 네, 선생님이 되고자 계속해서 했는데 근데 왜 과로 행정학과로 왜 갔어요? 그럼? 중간에 이제 편입했죠. 네, 그래서 이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어교육과 편입도 하고 그랬었는데 학교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로스쿨 다니면서? 네, 로스쿨 다니면서 제가 기숙사 사감하고 그랬거든요. 예. 기숙사 사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한다고 하니까 저희 교장 선생님 지금 이제 광구장 신부님이신데 예. 신부님이 절대 반대하셨어요. 안 된다고. 왜? 애들하고 너무 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편하게 애들하고 지내니까 그냥 형 동생으로 하고 제가 대학에서도 이제 강의를 8년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처음 애들 만날 때는 이제 대학 교수로 이제 만나는데 네. 좀 친해지면 애들이 그냥 형 하고 그렇게 편하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반대를 했죠. 근데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했는데 네. 왜 여성은 안 좋아해요? 여성을 안 좋아해. 왜 결혼을 안 했냐? 네. 그게 조금 그렇네요. 결혼을 여기 질문에 뭐라고 되냐면 왜 결혼을 안 하게 됐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하게 되면 못한 거죠. 아니 우리 직원이 김남국 팬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물어봐 달라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안 하게 된 게 아니라 못하게 된 거고요. 사실은 이제 결혼하게 될 기회가 조금 몇 번 있었어요. 로스쿨 막 졸업하고 막 변호사가 됐을 때 사실은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기 장가갈 생각은 있어요? 아 땀이요. 장가갈 생각은 있냐고. 아 네 이제 내년에는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아, 이제 처음에 그때 우리 직원이 네. 연상이야. 몇 살까지 가능하냐 물어봐달래. 아 미혼이신 거예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요? 두 살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렵겠네. 어려. 왜요? 더 연상이세요? 어렵겠다. 몇 살이신데요?
아니 그 나중에 따로 얘기해. 아.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돈이 없었는데 진짜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지나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불안해가지고 뭐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쁘게 지내고 불안하다 보니까 결국에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 김남국 변호사 나오면 뭐 어떤 정치 현안이라든가 특히 이제 법 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거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굳이 저는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 김남국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우리 그런 건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실 정치에서 가장 문제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뭡니까?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전 큰 건 국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교과서에서 막 그러잖아요. 이익 집단이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로비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 국회를 보면 그런 로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익 집단에서 로비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고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진짜 큰 공익이 있고 이익 집단의 사익이 충돌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고민 없이 공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는 아주 교묘하게 뭐 아직 시기상조다, 아직 뭐 논의해야 될 게 있다, 쟁점 법안이 있다, 부족하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면 누더기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손혜원 의원을 보면서 손혜원 의원은 목포란 지역을 보면서 구도심을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라는 컨셉을 씌워서 바꿔보겠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나 출마자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저희 회사에 정말 많은 후보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묻죠. 당신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이 던져줬던 효과는 저는 그건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세상을 바꾸겠다, 정치를 바꾸겠다. 누구나 얘기하는 얘기고 그건 식상하거든. 당신은 무슨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라고 이제 묻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네. 혹시 정치를 참여할 기회가 된다면.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으세요? 어떤 정치를 하고 싶냐라고 물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거리의 정치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주민? 박주민 의원님 뭐 제 2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국회의원들이 뭐 공감을 못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2탄이 아니라 3탄이지. 3탄인가요? 2탄은 황교안이고. 아이고. 아, 누우면 되는 거야, 거리에서? 네, 누우면 됩니다. 예. 사실은 저는 그 이제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는데 방송에 출연하면 많이 전화가 걸려와요. 진짜 많이 전화 걸려오거든요. 그 욕하는 전화도 오고 막 문자 휴대폰 오는데 피하지 않아요. 오면은 전화 받아가지고 30분, 물론 이제 바쁘니까 뭐 운전하면서나 이동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전화 피하지 않고 직접 뭐 전화 걸어서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뭐 시간 되신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뭐 그 지역까지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 동네 오실 수 있으면 저희 상도동에서 제가 상도동 사니까 그쪽에서 한번 소주 한잔 하자고 하면서 이야기 듣는 진짜 국민들하고 그냥 뭐 표만 얻기 위한 그런 정치가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부르면은 그냥 가는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싶어요. 시민들과 함께 네. 일상에서 어울려지는 네. 소주 한잔 곁들이면서 포장마차에서 네. 그 지역이 지금 나경원 지역 아닙니까? 원래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그쪽에서 살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동작갑이고요. 사무실은 이제 동작을에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사무실을 동작을에 이제 동작구 상도역 쪽에 사무실을 내니까 혹시 그쪽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생각 없이 너무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그 집과 사무실, 사무실과 여러 법원, 방송국 출퇴근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곳을 고르다 보니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집은? 네. 집은 출마의 의도가 있는 주소입니까? 아니요, 또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집을 구하다 아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김병기 의원이 긴장해 잠 못 자. 아 사무실이 나경원. 네 의원. 사무실이 나경원 의원인 지역구. 이게 그러니까 먹지만 말고 집중하라고.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촛불 집회에서 사회자님 백금열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제 제가 강서구에 산다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 당황했어요. 맞아 금태섭 때문에. 네 금태섭 의원님 지역구. 그러니까,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태섭 그날 잠 못 잤다. 아이고. 이거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네, 맞습니다. 김병기 잠 못 자. 아, 아니, 전혀. 나경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평가받는 것 같으세요? 이제 그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나경원 하면은 아 머리가 지끈지끈 막 이런 느낌인데 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뭔가 여전히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뭔가 환상을 가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은 점도 있고 또 그렇지도 않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나경원이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면 만만하다고 보여지잖아요. 저렇게 비호감이 높은데 어떻게 저런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역구에 가서는 나름대로 그 주민들하고 접촉면도 가지면서 선거운동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경원이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정말로 최적의 카드를 내야 나경원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강용 위원장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여론조사들이 앞으로 이제 쭉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강용 위원장의 경쟁력이 만약에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 당의 고민이 깊어지겠죠. 그 저기 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분들이 어떤 층들이 주로 좋아하시나요? 나경원 팬이요? 아니요. 아, 제 팬이요? 나경원 궁금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깜짝 놀래요. 과연 제 팬이 있나요? 아니, 그때 길거리 가니까 막 사진 찍자고 막 아, 그랬잖아요. 너무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처음 그런 경험을 해봐가지고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김현성하고 셋이 다녔는데 김현성은 사진 찍자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가끔 저는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아유, 많이 알아봤어요. 감사하게 인사드렸는데 여기는 막 아, 맞네. 아이돌이 아이돌. 밟혔어. 예. 아니, 저기, 김남국 변호사님께 어떤 정치인을 존경하냐, 이런 거 안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름 맞출게요. 아, 그게 빠르겠지. 네, 네. 제가 진짜 저는 원래 선생님 하려고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든 험담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 단점을 보면 계속 그 사람이 싫어해주고 불편해지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 학생들도 항상 좋은 점만 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싫어하는 게 저도 싫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화 안 내고 어지간하면 싫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이 뭐야? 올해 상반기에 기간으로 나누면 올해 상반기에는 진짜 제가 화났던 사람 내가 막 진짜 너무 분노했던 사람 민! 민? 민? 민경욱! 아 뭐야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저 아무튼 민. 아니 상관없습니다. 뭐 명예훼손 걸릴 것도 없고. 아니 명예... 제가 싫어한다는데 뭐. 그럼 민. 경우. 그다음에 하반기는. 하반기에는 황. 황교익. 그리고 황교익. 나. 황나. 황나. 네. 그야 뭐 다 알만한. 네. 이게 굉장히 예의 바르잖아요. 올곧고 이런데 또 싸울 때는 상당히 그 강단 있게 싸우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차피 청년 세대 이게 30대거든요 김 변호사가 민주당이 20, 30대 네. 청년들의 지지를 관심을 많이 더 받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한다고 보세요? 만약 진짜 제가 정치인이 된다면 부르면 갈 것 같아요. 아. 부르면 간다. 국회의원 20, 30대가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 정치인을 만났을 때 사실은 만나기 어렵다라는 그냥 TV 속에 그런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내가 모르는데 어떤 국회의원 딱 전화를 해가지고 아 저희 여기 우리 친구들 뭐 한 3, 4, 5 모여서 뭐 토론하고 아니면 뭐 저녁에 술자리 한 10명 모여있다. 저희 어딘데 와주세요 하면 그냥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전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명함에 자기 핸드폰을 쓰고 다녔거든요. 네. 초선 때부터. 그분 굉장히 특징이었어요. 누구나 전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의원들은 핸드폰이 없거나 아니면 비서가 받는 그렇지. 폰이에요. 직통이 아니라.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대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이 달라지는 태도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현실 정치를 뛰어든다면 비례예요, 지역구예요? 사실은 이제 비례로 한번 준비를 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럼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또는 뭐 어떤 조언을 구하면 구체적인 답을 해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나가라고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제 비례를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인지도도 하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방송을 꽤 오래 했고 조금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회를 만들어줬고 또 이 네. 자리도 박시영 대표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만약 정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비례보다는 지역으로 나가서 우리 민주진영 뭐 제가 뭐 정말 장렬하게 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진영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나는 그 김 변호사 참 마음에 드는 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현실 정치를 권유할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봐서 생각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는데 비례를 검토하냐 만약에 나간다면 지역구 나가냐 나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지역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비례나 이런 부분은 자기보다 덜 알려졌지만 굉장히 스토리가 있고 좋은 친구도 후배들한테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험지 어디가 됐든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면 마다하지 않겠다. 당의 도구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수 한번 칠까요? 이 대목에서 네. 김남국에게 나경원이란? 나경원은 정말 오늘도 저희가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당은 사실은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물론 후원금을 국회의원에게 내주는 후원금 고마운 사람들 지지해주는 사람들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경원 저에게 나경원이란 반드시 정치를 막아야 될 사람이다. 그것을 막아야 될 사람이다. 포부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 내일 아니 그러면 월요일 날 신문에 김남국 총선 뛰어들다. 뭐 이렇게 쫙 나오겠는데 신문을 요즘 신문을 누가 봅니까? 아 그래요? 나오라 나오든 말든. 근데 박 대표님은 정치 컨설턴트로서 네. 김남국의 상품성 그리고 선거 때 네. 그 예상되는 성적. 뭐 미리 좀 짐작해 주신다면 컨설팅을 한번 해주시죠. 그건 돈 유료다. 그건 돈 내고 해야 하는데 김남국 변호사한테는 제가 지난번에 나오면 무료로 해주겠다고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건 지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 30대 청년들 중에서 싹수가 있는 청년들이 지역구를 도전한다면 전략 컨설팅을 제가 무료로 해드릴 생각입니다. 대신에 돈 들어가는 거는 돈 내야 하고 예. 아주 훌륭한 자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사실 사람이 좀 영혼이 좀 맑은 느낌이 있잖아요. 올곧고 이런 것들이 바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한 자원들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청년층한테 사람들이 이제 좀 싸가지였으면서 바른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은 친구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태도도 좋고 내용도 그렇지. 좋으면 금상첨화하잖아요. 게다가 젊고 네. 정말 진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 없는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없는 거. 나 씨? 아이 뭐.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 근데 네.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방송이나 이런 걸 해보면 민주나 이런 쪽의 진보 진영의 분들은 되게 예의도 바르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이상하게 진보나 보수 쪽의 이쪽의 분들은 굉장히 좀 거침없고 무도하고 약간 예의가 없는지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합리적 보수 느낌이 좀 안 들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확장이 떨어진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나경원, 우리는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아니 실상 저 보수가 예전에 연전 연승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기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그때 보면은 보수는 품격 그리고 뭐 불편해도 허허실실 이런 게 있었는데 왜냐면 그때는 기득권층이었으니까 확실히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보수가 아주 싸가지가 없어졌어요. 싸가지 없는 진보 얘기하는데 그런, 싸가지 없는 그런 보수가. 얘기를 김용민 씨한테 들을 정도 되면 보수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야. 말당한 거죠. 예. 싸가지 없다 이런. 아, 도대체 저는 기본적으로 예?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는 싸가지가 그렇게 없진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 이하의 사람들. 아니 예를 들면 민경욱 씨 같은 경우는 뭐 그 시민이 와가지고 확 당신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 옆에서 침을 뱉어. 그렇다. 아이고, 이건 진짜 뭐 막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네. 그 피아 뭐 지방법원? 네. 거기랑 여기는 많이 다르죠. 어, 많이 다르죠. 거기에는 일단은 여성 변호사님이 소재인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차이 뿐인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아, 농담이고요. 네. 어, 우선은 이제 다루는 주제가 좀 다르죠. 근데 피아 지방법원은 법과 사건 이제 판례를 주로 다루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사실은 이게 청중이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게 상당히 다르거든요. 저도 이제 박시영의 눈 이거 계속 봤거든요. 거의 막 두 시간 엄청 처음에는 두 시간 이거 재생하기 전에 시간 보잖아요. 되게 길다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하나 너무 공부가 되고 도움이 돼가지고 다 보는데 재밌어요. 근데 이 청중이 있냐 없냐 이것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방송이 너무 좋으니까 갈수록 또 오시는 분들이 꽉 차고 많이 다음 주는 아마 다행히. 2층까지 차지 않겠나 하는 이제 다음에 있습니다. 뭐 유튜브 더 늘어나면 김남국 덕으로 우리가 아래 아이고 아이고 김남국 덕으로 알고 저는 이 앞에다가 네. 김남국 흉상을 세워놓을 아, 네. 아 근데 저는 너무 박시영 대표님께 감사한 게 사실은 이게 지금 국회 구성을 보면 청년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뭐 이재정 대변인님이 사실은 청년이고 제일 민주당에서 젊은 축에 속하시거든요.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 그 밑으로는 아예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니 밑으로 있긴 하지. 네, 있긴 근데 이제 뭐 네. 청년들 정치하라고 많이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힘들어요. 그 오창석 창석이 꽃미남이잖아요. 아니 그 아닌가요? 뭐 언급을 굳이 빨리 아, 네. 빨리 끝내겠다. 그러니까 창석이가 출마를 했지만. 결코 주변 청년들에게 다시 정치 출마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출마하고 이제 4년 다 됐는데 4년 동안 빚 갚느라고 아주 그냥 아니, 허리가 휩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걸 발표했어요. 뭐냐면 청년에 해당되는 그 후보들에 대해서는 20, 30대 경선 비용을 20대는 전액을 보장해 주겠다. 당연히 되겠다. 네. 그리고 30대는 절반은 경선 비용을 대주겠다. 그리고 본선도 돈이 없으면 나중에 그 빌려주겠다. 와.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략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도 20%가 이제 저희 컷오프가 되는데, 이분들이 뭐 만약에 그 중에서 일부가 불출마 할 겁니다. 하위 20%가 감점 요인이 크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 전략 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겠다.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해찬 당대표가.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번 총선에서는 기존에 립서비스에 그쳤던 청년을 뭐 배려한다 막 이런 거 표 얻기에서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 후보들을 발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도 뭐 그런 측면에서 좋은 사람 있으면 이런 데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행위가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패가망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쌓았던 이런 이미지가 정치 잘못 발을 들이다 보면 뭐 여러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요. 편치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김남훈 변호사는 저는 뭐 정치할 것 같고요. 총선에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에서 붙어서 한국당에 꼭 우리가 꺾고 싶은 사람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좀 꺾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네. 자,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서 있는데 좋은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또 그러면서 또 시대에 멋지게 봉사하고 또 아름다운 또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정치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으면 정치 출마 생각이 있으면 일단 피하 지방법원은 나가지 마시고 네, 안 맞아. 그런데 여기만 나오세요. 여기. 예. 네. 그 저기 일단은 지금 김용민 TV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김남국 변호사 한번 한 주 빠졌는데 아 전력 손실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출마하지 마시고 계속 피하지 방법은 나와주시고 당선되고 나올 수도 있죠. 네.
아유, 쉽지 네, 않은 일이 너무 쉽지 않아. 본인이 내가 당선돼 보진 않았지만 네. 너무나 일단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뭐 청년을 대표하진 않지만 청년들이 정치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박시원 대표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당에서 정말 그냥 구색 맞추기 뭐 청년 비례 한 명 뭐 슈스타식으로 한번 또 뽑아가지고 비례 두 명 준다 했다가 막 또 안에서 최고에서 싸워가지고 또 한 명은 앞번호 주고 한 명은 뒤에 주고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뭐 쿼터처럼 20% 30% 20대도 들어가고 20대도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일단 20대 30대 정말 새로운 신인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도전하고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도전하고 해서 진짜 우리 정치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좋다. 네. 김 변호사님, 네. 만약에 정치를 하시게 된다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검찰 개혁이 저는 올해 이번에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 개혁 입법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법안 통과만으로 또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검찰이 나는 공수처를 자기 휘하에 두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사, 사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단순하게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특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뭐 기대의 특별감찰관, 특별검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권력을 잘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로 탄생을 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정말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 법안이 그 통과되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일 뿐입니다. 5년, 네. 10년 걸립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로서 그렇죠. 정착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 같은 분들이 현실 정치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그 앞날에 빨간 카펫가 깔리길 바라는 빨간 카펫은 좀 그런가? 영화 배우? 네, 파란 카펫가 깔리길. 아, 한국당? 자, 그래요. 오늘 마무리 할까요? 예. 예. 자, 마치고 난 다음 또 우리 애청자분들, 방청객 여러분과 또, 질문. 카메라 끄고, 예. 마이크 끄고, 예. 아주 뭐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시영의 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시영 대표님 수고하셨고 김남국 변호사님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